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막상 처음으로 참석하는 날이라서 카메라를 차에다 설치했네요. 오늘 무대가 있어서 중간에 스페셜 무대 그걸 해야 돼서 그거 먼저 리허설하는 겸 지금 일찍 출발합니다. 아직까지는 막 떨리는 느낌은 없는데 또 현장 가봐야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알 것 같아요. 안 떨린다면서 무대에서 우는 거 아니야? 떨릴 때 하는 성우님만의 긴장 해소법이나? 별거 아니다라고 그냥 최면 거는 것 같아. 그냥 이 상황이 별거 아니다라는 최면? 오늘도? 최근에 진해도 막 다녀오시고 멤버분들도 만나신 거 아니에요? 이제 군대 갈 때가 되니까 멤버들도 이제 슬슬 또 한번 만나야 됐고 술 먹고 대화하고 그간 있었던 썰풀 그렇게 단체로 만난 거 오랜만이지. 진해에서 뭐였어요? 진해에선 나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있거든. 2학년 때 원래 친해서 아직도 선생님 만나서 고기 먹고. 신기하다. 중학교 선생님이랑 아직도 연락하는. 그때가 완전 지방이었잖아. 거기서 가수나 이런 꿈을 꾸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. 근데 내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응원해줬던 선생님? 그리고 항상 나를 눌러주셨지. 그러니까 나는 좀 욱이 있어서.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셨어. 박진영, 너는 욱을 하면 안 돼. 알았어. 아, 네 선생님. 그래서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고기 사드리고 부산에서 춤출 때 있었던 선생님 두 분. 담임 선생님도 춤쌤도 우리 가족이랑 너무 친해서 신기하다. 만나서 밥 먹고 맥주 한잔하고. 나 밥 좀 먹어야겠다. 이거 야, 오늘까지만 이거 하고 나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을 거야. 네, 먹고 싶은 게 뭐예요? 짜파게티. 그러니까 어제도 짜파게티 먹고 싶다고. 아, 내가 다이어트 하고 제일 처음 먹는 게 항상 짜파게티야. 수빈 씨 오늘 멋있게 정장배 입고 왔네요. 2주 전인가 한 달 전에 수빈이가 했던 말 듣고 되게 감동받았잖아. 뭔데요? 기억하십니까, 대리님? 첫 메인 담당 배우가 신인상 노미돼서 너무너무 좋다고? 행복하다고. 기분이 좋다고. 사실입니까? 네, 저는 웃으면 울지 마라. 나 오랜만에 이런 무대에서 돼. 항상 혼자 아니면 MC 한 명, 통역사분 한 분.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분 생각난다. 나 대만 갔을 때 통역사분이 울었잖아. 네, 나 MC분이 울었어. MC분이 울어. 팬분들이 마지막에 그거 그거 서프라이즈 해주잖아. 감동받으셨구나. 그런 거의 한 장면 같아. 그 영화 슬픈 장면 하나 보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. 저도 근데 되게 에너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괜찮네요. 틱톡 인기사 팬분들이 엄청 열심히 투표해 주셔서. 그러니까 딱 군대 가기 전에 진짜 어떻게든 상황 하나 지어주려고. 한마디 하시죠 팬분들께. 그러니까 그건 사실 순전히 팬의 힘인 거 아니에요? 완전. 아, 역시 우리 너무 고맙고 먹으면서 할 말은 또 아닌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진짜 잠 안 자면서까지 계속 투표를 해주셨다고 투표할 때 중간중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. 우리 팬분들 저한테 끝까지 선물 하나 주시려고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쉼 없이 활동하는 건데 선물만 받고 전 도망치네요. 제가 얼른 다녀와서 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작품과 음악과 갓세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고마워요. 이제 좀 먹을게요. 네. 형 도착했어요? 나도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.
우린 제각기 다르지 모두 닮은 존재라면 외려 이상하지. 집 가서 짜파게티 먹어. 되게 초라하지? 되게 멋있게 막 집 가서 지금 복장으로는 짜파게티가 아니라 파스타야. 어우 시크해. 시크하게. 장난 아니야. 배고파. 빨리 집 가서 짜파게티 3개 끓여먹을 거야. 짜파게티 3개. 오케이. 갔다 올게요. 잘 다녀오십시오. 아는 사람을 가지신 분도 오시는데요. 아홉 개 차례인데요. 좋은 결과 있는지 질문하면서 멘트를 드리겠습니다. 같을 수 없지. 인생 말하자면 그걸 알아가기.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 아침내기도 잡고 여기 남편에서 가는 게 제일 잘 들어가서 금방처럼 완전 조용해졌을 때부터 나레이션 시작해도 되는 거죠. 안녕하세요. 멀리서 왔죠? 솔로 하나랑 얼마나 걸렸어요 오늘은? 3시간? 2시간? 엄마랑 같이 왔어요? 응. 아,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여기 곧 나올 거야. 여기 가까이 붙어봐. 잠깐 물 좀 마실게요. 응. 지율이 들어갈 때 저쪽에서 큐 이렇게 할 거예요. 다르다고 말했죠. 흙을 털어내.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. 지율이 왜 이렇게 잘해요? 거의 카메라 위치 먼저 보냈습니다.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. 서로 닮은 존재라면 그건 보잘 것 없지만 일단 도체를 피우면 누구보다 환하게 지낼 거야.
잘 다녀오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다녀오세요. 잘 다녀오세요. 다녀오겠습니다. 충성.